최근 인천의 한 교회 목회자가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홍보연 원장은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의 권위 또는 종교적 특수성이나 신앙 행위를 빙자한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교회 성폭력은 교회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다른 유형의 성폭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남성 목사에게 권위가 집중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보연 원장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목회자와 성도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성폭력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